야. 날 언제 이렇게 멀리 갔어? 대단한걸? 기다리고 있었다네, 대원. 어? 절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귀관에게 주어진 아주아주 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지. 그건 바로 산딸기 대원을 구출하는 것! 요! 개멀리서! 나쁜 악당의 음모에 넘어간 산딸기 대원, 그만 뒷동산 위에 갇히고 말았지. 뒷동산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닐세. 아주아주 아주 강력한 공룡들과 무시무시한 용암으로 가득하지. 아빠, 용암은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적당히 있는 척 해줘야 돼, 알겠지? 아무튼 위기에 빠진 산딸기 대원을 구출할 사람 귀관뿐이네. 귀관은 천무하적 정군예인. 이게 때문에 이 대장님 귀관이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럼 뭐야, 산나비에 대해 알려진 건 그게 전부야? 나도 그 이상 정보가 없어. 나한테 왜 이러는데?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야! 뭔가 오해하는데 난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네가 산나비에게 판 폭탄, 그게 모든 걸 앗아갔지. 폭탄? 그건 그냥 사업이었어! 아무 감정 없는 그냥 사업! 사업? 그 폭탄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면 미안해! 전부 보상할게! 보상? 돈! 내 돈, 내 전 재산을 다 줄게. 수적당할 일 없는 깨끗한 연금으로. 아! 대장님? 와, 아빠 대장님이야? 역시 아빠는 천마적이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당신네들이 분명 신변 안전 보장해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분명 안 간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꾸역꾸역 끌고와놓고 구하러 온다는 게 꼴랑 한 명이에요. 애초에 이딴 유령도시 던져놓을 거였으면 차라리 사형을 시키지. 내가 이래서야 그걸 못해. 진정해. 그 신변 안전 보장해주려고 내가 여기 온 거다. 뭐래? 아저씨 걱정을 내가 왜 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전리품이나 챙기자고요. 난 이 순간이 제일 좋더라. 짜잔! 아이씨! 짜잔! 주접 그만 떨고 빨리 해라. 재미없게. 아! 너는? 거기까지다, 이 악당아! 씩씩, 우리 존장님 걷는 거 누구임? 너냐? 나 마리골드, 그리고 메카머피. 응? 우리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어. 아! 어? 야! 기모드 치는 게 어딨어! 아저씨 괜찮아요? 그래, 난 그...
끝까지 막겠다고. 마지막으로 묻겠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시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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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보고. 가엾은 것. 날 너무 원망하지 마라. 셋! 시야! 첫! 무슨 일 있어도 넌 내 지켜주겠다. 어? 내가 지켜주겠다. 아빠 빨리 대답해야지. 응? 아, 어. 고맙습니다. 엠, 걱정하지 말게. 내 친구 티라노요. 이 몸은 떠돌이 협객 저스티스. 이 몸의 저스티스 슬래시에는 자비가 없지. 각오해라. 아빠 근데 제 이름이 뭐야? 이름? 담요막대? 벌레맨. 아빠 지렁맨은 어때? 지렁맨? 와 이름 이상해. 근데 왠지 마음에 들어. 각오해라 지렁맨! 나의 저스티스 슬래시를 받아라! 어, 근데 얘도 저스티스를 알고 있네? 야! 아 귀여워! 와우! 떨어지는 낙엽이. 낙엽이... 아무튼 정의는 고독한 법. 여긴 뭐랄까 지나치게 조용하군. 아 진짜 아저씨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니까. 꼭 그러면 뭐 잘못되더만. 뭐 맨날 레퍼토리가 똑같아. 해치웠나? 조용하군?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지 그래요! 뭔 일 터지라고 연보를 외워야 되는데 일이 안 터지고 배겨야! 빨리 멀뚱히 보고 있어요! 저거 힘으로라도 열어봐요! 아까 들어올 때 못 봤나? 여기 격벽 두께가 1미터가 넘어. 폭탄이 터져도 흠집도 안 날 거다. 아! 그 말이 정신 차려. 그건 로봇이야. 사람 흉내내는 깡통. 사람을 흉내낸다고 기계가 사람이 될 순 없어. 사람을 흉내낸다고요? 그래. 풀어봐요. 하마니까 불 줄 알잖아. 연주해요. 그 말이 제발 풀어줘요. 풀 줄 알잖아. 알아야 하는데. 그 말이 대체 나한테서 뭘 기대하는 거냐? 난 네 아빠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저씨는 아빠가 아니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간단한 거였는데.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좀 강정적이 됐었네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죠? 하늘 위에서 봤던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 기억나요? 거기가 바로 마고그룹의 본사예요. 그곳에 산나비가 있어요. 그리고 전 마고 본사에 볼 일이 있고. 이번에도 우연히 가는 길이 겹치겠네요. 같이 갈까요? 너 괜찮나? 괜찮냐고요? 당연히 괜찮죠. 은폐 어쩌고 드럼도 있고 몸도 멀쩡하고. 안 괜찮을 이유가 있나요? 아저씨는 여기 산나비를 잡으러 온 거잖아요.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셔야죠. 거기서 뭘 보게 되던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장님. 졸라 못하네.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넘어간다. 글쎄요. 이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나는... 금말이? 야! 무슨 일 있나? 금말이? 괜찮나? 갑자기 왜 그러나? 왜 그러냐고요? 몰라서 물어요? 여기 이... 아니에요. 그냥 멀미가 좀. 생존자의 자살 거부 확인. 최종 해결 프로토콜에 의거 생명 몰수 절차를 시작합니다. 송소령? 자네가 어떻게 여기... 오랜만입니다. 아가씨... 왜 왔어요? 그건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아가씨가 이 도시에 왜 있는 건가? 입구도 없는 이 수상한 시설은 어떻게 들어온 거고? 내가 어디에 있던 내 맘이죠. 언니야말로 여긴 어떻게 찾았어요? 여기에 올 이유가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아가씨 데리러 왔습니다. 나 때문에 군대가 출동했다고요? 그건 아니고... 뭐 자세히 말해드릴 순 없는데... 곧 이 도시에 핵발전소가 폭발한다. 그것 때문에 군대가 여기 온 겁니다.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시죠. 안 가요. 잠깐 멈춰보게. 송소령...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마침 잘됐다. 여기서 끝장을... 멈춰요. 그 아저씨 보내줘요. 아저씨? 방금 아저씨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무슨 연극 중이십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해요. 억지 부려도 안 통합니다. 지금 이것도 내 직권으로 절차 다 무시하고 온 겁니다.
지금 분위기 엄청 심각합니다. 나도 심각해요. 아가씨, 그 딱청으로 뭘 어쩌시게? 보내줘요. 그 아저씨 가야 해요. 지하로. 아저씨? 혼란스럽죠? 분명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산나비. 명심해요. 아저씨는 산나비를 찾으러 여기 온 거예요. 산나비를 찾아내서 복수해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 말이. 하. 내 눈에 다시는 띄지 마라. 어? 어, 왔어. 그래, 어쩐지 곱게 꺼질 것 같진 않더라고. 대령님? 임무 마무리하고 복귀하겠습니다. 나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이리 가까이 와서 봐. 송소령, 정말 나를 못 알아보겠나? 뭐라는 거야? 아까부터 시끄럽게. 됐고, 네가 이 도시에서 한지 전부 보고받았어. 꽤 인상적이던데.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 내가 좀 너 같은 마초 취향이거든. 아쉽게 된 일이지. 고도화된 전투봇은 존재만으로도 요주의 대상이니까. 그래, 너 말이야. 너. 전투봇이라고? 금마리는 어디로 갔지? 야, 할 말 있으면 알아듣게 하랬지. 뭐라는지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네. 듣고 있어? 깡통아, 너 내 말은 알아듣냐? 잠깐만, 금마리만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 몇 번 아가씨를 구해준 거 알아. 넌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진심이야.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널 못 본 척 할 순 없다. 네 정체가 무엇인지, 왜 아가씨가 너와 동행하는지 궁금한 건 아주 많다만 묻진 않겠다. 우린 호기심을 가져선 안 되거든. 어명을 집행하겠다. 너 뭐냐? 어떻게 준장님이랑 똑같이 싸우는 거지? 그래, 그랬어. 역시 그랬던 거였어. 옛날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분이 그렇게 쉽게 죽었을 리가 없는데. 너, 준장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군. 곱게 죽을 생각은 버려라. 사지를 잘근잘근 씹어부순 다음 머리부터 뜯어 내가 직접 볼 테니. 드디어 출발선에 도착했어. 마구그룹이 세워진 지 50년. 고작 반세기만에 마구그룹은 무너져가는 조국을 다시 일으켰어. 몇 세기 동안 하늘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는 왕실. 그 오만한 지들은 이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리고 대신 왕좌에 앉겠다. 아빠,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를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엄마 보고 싶지? 나도 엄마 보고 싶다. 아 진짜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있잖아 아빠, 엄마는 내가 슬퍼할 때마다 그 노래를 들려주곤 했어. 머핀 기억나지 아빠? 우리 야옹이 되었 말이야. 머핀이 야옹이별로 떠났을 때 그때 나 엄청 엄청 슬펐거든. 머핀이 날 혼자 남겨두고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때 엄마가 그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런 말을 해줬어. 세상 모든 만남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비로소 소중해질 수 있는 거라고. 이상하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슬픈 마음이 마법처럼 사라지더라고. 있잖아 아빠, 나 아빠랑 놀 때 정말로 좋아. 부끄러워하면서도 나랑 열심히 맞춰준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 내가 힘든 부탁을 해도 다 들어준 아빠가 좋아. 나랑 놀고 나면 피곤해서 꾸벅꾸벅 잠드는 아빠도 좋아. 아빠가 자고 있을 때 사슬팔 들어보니까 완전 무겁더라. 무거운 팔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아빠도 일하고 오면 피곤하고 쉬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늘 나랑 함께 놀아줘서 고마워. 나 정말로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행복했거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빠, 미안하다는 말 안 해도 돼. 히히, 그러니까 아빠도 슬퍼지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주기야? 아빠가 슬퍼할 때마다 내가 하모니카 불어줄게.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있잖아, 저번에 아빠 훈련하는 거 보고 나 꿈이 생겼어. 나 군인이 될 거야! 어? 아빠처럼 천마적 군인이 돼서. 뭐, 못 읽었어. 뭔 말이니? 응!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봐 아빠. 아빠랑 나랑 동료가 돼서 무시무시한 악당이 사는 성까지 쳐들어가는 거야.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지렁맨도 물리치고 저스티스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아! 저 거대한 괴물은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가끔은 도망갈 줄도 알아야 해. 아 그리고 TV에서 봤는데 세상엔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차도 있대. 완전 신기하지 않아? 나 그거 꼭꼭 타보고 싶어. 상상만 해도 완전 재밌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런 날이 정말로 왔으면 좋겠구나. 분명 올 거야. 왠지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빠 나랑 한 가지 약속해줄 수 있어? 무슨 약속?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함께 모험을 하다가 내가 슬퍼지는 날이 오면 아빠가 나한테 하모니카를 연주해 줄래? 아 진짜 죽겠다 더빙한 거. 아빠가 이걸 불어주면 난 다시 행복해질 거야. 물론이지 딸, 누구 부탁인데. 헤헤헤. 역시 누가 뭐래도 아빠가 최고야. 하지만 지금 실력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런 연주로는 더 슬퍼질 뿐이라고. 알겠지? 내가 산나비 다시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연습해야 돼.
이번엔 아빠 연주 괜찮았지? 아빠! 진짜 아빠 맞죠?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아니, 나 하나도 안 힘들었어. 사실 나 많이 많이 힘들었어. 정말로 많이. 몇 년이 지나도 아빠가 죽었다는 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나서, 목 놓아 부르면 어디선가 아빠가 대답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매일 밤마다 잠드는 게 무서웠어. 혹시라도 아빠 꿈을 꿀까봐. 꿈을 꿀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꿈속에서 아빠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아빠가 없다는 현실은 갈수록 선명해져. 난 그게 정말 무서웠어. 언젠가 아빠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남은 건 이런 현실뿐일까봐.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딸. 마음껏 울어도 돼. 미안해요 아빠. 나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전부 나 때문이야. 이 모든 게 그냥 전부 다 내 탓이야. 우리 딸이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 아빠는 그저 고맙기만 한걸. 아니야, 난 아빠를 못 믿었어요. 아빠를 계속 포기하려고 했어. 아빠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다오. 소중한 추억만 안고 가고 싶구나.